자, 안녕하세요. 키다리 형입니다.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지금 이제 좀 영상을 찍을 때 잡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.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. 일단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. 키다리 형, 뭐 다이어트 중인데 술을 마셔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술자리에 가서 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. 일단 뭐 근본적으로 취하실 때까지 드시면 안 돼요. 취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돼. 제가 왜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, 뭐 안주 처먹으면 되잖아요. 뭐 물만 마시면 되잖아요. 물론 되죠. 이론상으로는.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먹고 싶은 거 참고, 더 먹고 싶은데 참고, 이러시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. 본인이 지금 식욕과 싸우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? 사람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. 술을 드시게 되면. 그럼 어떻게 돼? 이성으로 잘 붙잡고 있던 식욕이 그다음부터 날뛰기 시작을 해요. 어떻게 될까? 여태까지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말도 힘들어하지만 술자리에 갔다가 무너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이유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취하게 되고, 취하게 되면 내가 이성이 무너져요.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잘 컨트롤을 하고 있던 식욕이라는 놈이 이제 날뛰기 시작한다고. 그리고 안주가 어때요? 안주가 다 자극적이고 달달하고 맛있단 말이에요. 한번 입에 들어가는 순간 멘탈 붕괴돼요.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 가서는 되도록이면은 취할 정도로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취할 정도로 드시게 되면 끝! 더 이상 컨트롤 안 되십니다.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. 술자리에 가셨으면 그냥 가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요.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만 마음을 드셨으면은 술자리에 안 가시거나 술자리에 가셔도 술을 취할 정도로 드시면 안 돼요. 조금이라도 취하시면 그냥 끝입니다. 그거는 컨트롤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거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